이비인후과 가면은 면봉으로 잘 청소해 주시는데 왜 본인 보고는 하지 마르냐? 면봉으로 청소하시다 보면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외이도염 많이 오죠. 귀가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꾸 과도하게 자극이 하게 되면 농농균이나 포도상 균들의 세균의 감염이 일어나면서 귀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외이도염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외이도염이 심하게 생기면 사실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되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진물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나 항생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 고령자, 그리고 면역 저하가 있는 분들은 외이도염의 아주 작은 염증도 아주 심하게 되면서 안쪽 머리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악성 외이도염으로 갈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신경마비나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외이도염이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나 이런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령, 면역 저하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이도염은 여름철에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름이 굉장히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귓구멍 자체가 굉장히 습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바다에 가서 계곡에 가서 수영도 많이 하시고 샤워도 자주 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귓구멍에 이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습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속발돼서 나타나는 외이도염이 더더욱 많이 생긴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중에 약 44%의 외이도염 환자가 6, 7, 8월 이 3개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외이도염이 많이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이도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하거나 물기를 제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외이도에 손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즈나 수건을 바닥에 대고 물이 들어간 귓구멍이 아래로 가게 해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방법, 자연적으로 백대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좀 안 좋다 할 때는 손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손선풍기로 이렇게 말리거나 드라이기 중에도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으로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에다가 대고 시원한 바람으로 잘 말려주시는 것이 더더욱 좋은 귀 안에서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비인후과 가면은 면봉으로 잘 청소해 주시는데 왜 본인 보고는 하지 마르냐? 사실은 면봉으로 청소하시다 보면 귀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너무 안으로 찔려가지고 고막을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상성 고막 천공이 생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상처를 내게 되면 외이도염이 자연히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청소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캐널형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귀에 입구를 막게 되죠. 그러면은 뭐 자연적으로 습해지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커널형 이어폰 자체가 또 외이도에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먼지가 많이 묻고 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생에 좋지가 않게 되죠. 따라서 이제 헤드폰을 쓰시거나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러죠. 진동으로 소리를 전해주는 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를 쓰게 되면 소음 하에서도 조금 더 적은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이도염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면 귀 안쪽을 솜으로 틀어막아가지고 이루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루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큰 질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이나 기름, 불, 연기 이런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귀 안에 퍼부어가지고 귀를 낫게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만 먹고 이루가 멈추면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결국 만성중이염이나 급성중이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적절히 청소를 받고 잘 말려드리는 것에 한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항생제 진통제보다도 더 좋은 것이 귀를 잘 말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천정을 보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숙인다든지 체위 변환이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이제 가장 많은 어지럼 병이고요. 전체 어지럼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빈도도 많고 재발도 많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귀 안에는 세반고리관이라고 세 개의 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차원 세상을 X축, Y축, Z축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세반고리관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움직임을 관장하는 이석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떨어져 나와서 이 세반고리관 안쪽에 뭐 침전물, 퇴적물이 쌓이듯이 이게 쌓이게 되면 그 세반고리관을 따라서 그 이석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어지러운 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심한 어지럼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이석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석증의 그 원인은 이석이 떨어져 나오니까 잘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이 완전히 이게 칼슘 덩어리이기 때문에 칼슘이 모자라거나 바이타민 D가 이상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폐경 또는 노화 이런 게 많이 오시면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상황이면 또 많이 생겨요.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 다음에 요가 거꾸리를 심하게 한다든지 안마를 심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이석이 떨어지면서 세반고리관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지럼을 방지하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지럼을 방지하는 약은 항상 좀 졸리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어지럼이 잘 안 없어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고 까불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밤에 드시고 아예 그냥 딱 주무시는 것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석 치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석을 뺄 수 있는 운동을 하는데 그런 이석 치환술을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집에서 이제 자가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빠졌던 이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지럼 약을 드신다고 이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정말 치료하는 거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석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석증은 완치가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때 왔던 이석증은 약을 드시고 이석치환술 등의 운동을 하면은 이제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발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노화랑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모자라고 바이타민 D가 모자라고 결국에는 노화가 많이 생겨서 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생기시게 되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고정된 자세로 계속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석이 더더욱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발이 아주 잦지요. 하지만은 이렇게 재발이 많이 오는 병이라도 본인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약을 하시고 없앨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이석증이 다시 오더라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의 예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활기차게 다니시고 운동하시면 이석이 덜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또 과유불급이라고 격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막 거꾸리나 요가를 심하게 해서 머리가 아래로 가서 운동을 심하게 하신다거나 안마나 진동을 심하게 받으시면 이석이 다시 생기거나 재발이 많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석증이 이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 특히 이제 목이나 허리가 안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목이나 허리가 안 좋으면 본인의 움직임이 고정되거든요. 한 자세로 자꾸 주무시려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이석이 잘 생기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한 자세로 놔두면 이석증이 자연히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디스크가 있고 근육통이 있고 또 관절이나 이런 뼈에 문제가 있어서 한 자세에서 계속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셔야 이석증이 좀 덜 오고 예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석증이 잘 생기는 원인 중에 칼슘이나 바이타민 D가 모자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슘이 많은 그런 약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요즘에는 뭐 칼슘 바이타민 D 약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드실 수 있는데 이 칼슘이 물을 많이 흡수해서 변비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 좀 아작아작 씹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잘게 쪼개서 드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칼슘이 많이 포함된 것들, 즉 고칼슘 우유나 뭐 뱅어포나 멸치 같은 거를 조금 드셔도 상관없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칼슘이나 바이타민이나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맞을 수 있게 뭐 한 달이니 두 달이니마다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주사도 있기 때문에 갱년기나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